자, 52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1, 2, 3, 4, 5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인 부분집합에 원소의 총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있어요. 자, 이건 말 뜻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얘 부분집합은요, 공집합도 있고요, 원소 한 개로 만들어진 부분집합도 있고요, 원소 두 개를 뽑아서 만들어진 부분집합도 있고, 세 개를 뽑아서 만들어진 부분집합이 있는데 뭐 다섯 개까지 나오죠. 근데 원소가 세 개인 애들만 가지고 보라는 거죠. 근데 이거 실제로 내가 적어도 되겠는데요. 10개 정도 나올 건데 적어도 되는데 실제 요령을 알아야 되죠.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볼게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인데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야. 그러면 1 말고 나머지 두 개 더 선택해야 되잖아. 내가 지금 예시로 가는 겁니다. 1을 반드시 포함하는 1을 반드시 포함하면서 추가로 원소의 개수가 뭐? 3인 부분집합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 자, 1이랑 2, 3 있죠. 맞죠? 1은 반드시 포함하니까 1은 나중에 적어도 된다. 2, 4 되죠? 그럼 1, 2, 4 됩니다. 그 다음에 2, 5 되죠? 1, 2, 5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2 써먹었죠? 이제 3, 4 되죠? 그럼 얘 1, 3, 4 됩니다. 맞죠? 3, 5 되죠? 그럼 1, 3, 5도 됩니다. 그 다음에 3 다 써먹었죠? 4, 5 되죠? 1, 4, 5. 그러니까 총 6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봐봐. 3을 포함하고 자 2를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를 3개 가지는 부분집합도 어차피 6개밖에 안 나와요. 3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고 원소의 개수가 3개 놈도 마찬가지로 6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면 쌤 1은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애들은 몇 개 나와요? 6개 나와요.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가 3이 부분집합도 6개니까 지금 요 형태로 만든다면 아 1이 어차피 6개가 있어요. 맞죠? 1이 6개이기 때문에 6이에요. 2도 몇 개 있어요? 똑같이 2도 6개 나올 겁니다. 3도 몇 개 나올 거다? 6개 나올 거고 4도 6개 나올 거고 5도 6개 나올 거다 이 말이야. 실제로 내가 한번 보여주긴 할게요. 자 2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이렇게 적은 건 아니고 내가 부분집합 나머지 다 정리해 볼게요. 자 아 1, 2, 3, 1, 2, 4, 1, 2, 5, 1 들어가는 거 다 했죠. 이제 2부터 들어가는 거 해봅시다. 요렇게 보였어. 2, 3, 4 됩니까? 맞죠? 쌤 하나 더 해볼게요. 2, 3, 4도 되죠. 그 다음 2, 3, 5도 됩니다. 이거 다 원래 다 적어서 푸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있어요? 2, 3, 4, 2, 3, 5. 그 다음에 3, 4, 5 나옵니까? 맞죠? 뭐 하나 빠졌는데. 1, 2, 3, 1, 2, 4, 1, 2, 5, 1, 3, 4, 1, 3, 5, 1, 4, 5, 2, 3, 4, 2, 3, 5, 3, 4, 5. 아, 아홉 개다. 자, 그러면 봅시다. 형태 한번 봅시다. 다섯 개 중에 두 개, 세 개 뽑아내는 거. 열 개 나와야 되는데. 왜 뭐가 하나 없죠? 2, 3, 4, 2, 3, 5. 3, 4, 5. 한 개가 빠졌는데. 1, 2, 3, 1, 2, 4, 1, 2, 5. 1, 3, 4, 1, 4, 1, 3, 4. 아, 쌤, 뭐지? 빠졌는지 못 찾고 있다. 아, 2, 4, 5 없죠. 2, 4, 5. 미안합니다. 자, 2, 4, 5 빠져먹었죠. 자, 보자. 이러면 총 10개가 나와요. 자, 그럼 봐봐. 왜 2도 6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쌤, 2도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나와요. 맞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 6개 나옵니다. 3도 몇 개 나오나? 3 한번 볼게요. 3은요, 하나, 또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여기 다섯, 여기 6개 나오죠. 근데 전부 다 6개씩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숫자 원소 있는 애들 다 더하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거 다 더하면 되죠. 맞죠? 그럼 얘는 아 연습을 하자. 1도 6개 있고요, 2도 6개 있고, 3도 6개 있고, 4도 6개 있고, 5도 6개 있기 때문에 얘는
6 곱하기 13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13과에는 왜 그건 계산 많이 틀리지? 15 계산하면 얼마나 나와요? 60에 30, 90 이렇게 나온대요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RPM이나 뭐 센이나 이런 문제 보면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도 풀 수 있어야 돼요. 되겠죠? 53번 봅니다. 자, 집합 A가 있어요. 자, 1, 3, 9, 27, 81. 자, 이거에 대한 부분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X가 1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됐죠? 1을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부분 집합 개수를 할 때는 1을 빼준 상관없죠? 개수 구할 때는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자, X가 1을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에요. 여기 집어넣으면 X가, 봐봐, A가 집합 X의 원수이라면 A분의 81도 X의 원수입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 내가 알 수 있는 게요 쌤 X가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면 자동 81도 X는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맞죠? 항상 세트죠. 1이 없다면 81이 없겠지만 1이 있으면 81도 있다 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하나 더 집어넣읍시다. 자 3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자, 1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3은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3 나누면 27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9 집어넣으면 9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 하면 자동 여기도 9 되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얘들은 내가 이걸 가지고 부분 집합 하나 만들면 내가 1을 뽑아내는 순간 81도 같이 따라 나옵니다. 왜? 얘들은 항상 세트로 움직입니다. 내가 27을 뽑아내면 자동 3도 나온다고. 맞죠? 얘와 얘는 항상 세트예요. 따라서 문제 정리할 때 아 나는 얘들 세트 지금 요거 한 세트 요거 한 세트 요거 한 세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원소가 몇 개인? 3개인 집합에 부분 집합을 구하는 것 같아요. 맞죠? 나올 수 있는 근데 문제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정량은 얼마 되냐 하면 여기서 1은 또 반드시 포함이죠. 요건 안 가져도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세트이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자동 81 나오잖아. 맞지? 집합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81 집어넣으면 1이 나오기 때문에 얘들끼리는 한 세트 얘들도 한 세트 얘는 혼자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원소를 그냥 크게 3개로 보고 얘는 원래 전체는 2의 3제곱인데 이 세트는 무조건 포함하죠. 문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답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이기 때문에 얼마 돼야 돼? 2의 제곱에서 답은 4가 돼. 예로 들으면 쌤 이거 보여줄게요. 그래도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봅니다. 수업 듣는 사람들은 쌤한테 따라와가지고 질문도 하지 마세요. 자, 보면 어떻게 됐냐면 얘를 부분 집합으로 가지면 자, 1을 가지고 있으면 81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1을 가지고 있고 3을 가지고 있으면요 27과 81은 자동 따라옵니다. 이건 세트이기 때문에 얘가 얘를 부르고 얘는 얘를 부르기 때문에 맞죠? 1을 가지고 있으면 또 9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81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은 81 부르니까 세트니까.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1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죠. 1하고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1, 3, 9, 27, 81 다 나와도 돼요. 1하고 81 세트, 3하고 27 세트. 따라서 4개밖에 없죠. 1을 가지고 있는 애들. 맞죠? 막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된 걸로. 쌤, 1하고요, 뭐 3하고 9하고 27은 안 되나요? 안 돼요. 1을 집어넣으면 81은 무조건 따라온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항상 세트로 돼.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요, 한 세트로 보시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되겠죠? 일단 답은 4개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 54번 봅니다. 집합 X에, 자, 집합인데, 잡아. 문제에서 뭐가 되냐면, A라는 놈은요, 집합이래요, 집합. 근데, A라는 놈은 X라는 놈을 부분 집합으로 가진다. 자, X라는 놈을 원수로 가진다. 이 X는 전체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P라는 놈은 X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이 지금 말 뜻은 뭐냐 하면, A라는 놈은 A는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 한 자리 수니까 소수는 뭐 있어요? 2, 3, 5, 7이 있죠. 그럼 얘로 1 맞죠? 1이라는 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된다 이 말입니다. A는 1이라는 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뭐요? 1, 4, 1, 4도 될 수도 있죠. 맞죠? 될 수 있는 거 다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럼 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나옵니까? 전체 1부터 9까지 전체 9개 중에서 몇 개 뺀 거야? 4개는 무조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죠? 32개 나오면 32개.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얘는 B는요? 얘는 또 말을 했어. Y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Y는 2보다 큰 짝수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는 2보다 큰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입니다. 당연히 내가 얘기하는 이 부분집합은요 이 집합에서는 원소입니다. 원소 맞죠? 그러니까 나중에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야. 2보다 큰 짝수가 있어요. 2, 2는 안 되고요. 4, 6, 8밖에 없어. 아 그럼 이 세 개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전체 9개에서 이 세 개를 빼면 2의 6승 되겠죠. 그럼 얼마 돼요? 64 되겠죠. 64 맞지? 자 그러면 문제는 물었네. 얘 원소의 개수는 32개고 얘 원소의 개수는 64개인데 A와 B의 합집합을 물었어요. 합집합을 물으면 원소의 개수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야 되잖아. 맞지? 근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A가 지금 32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4죠? 맞지? 이해됩니까? A 교집합 B는 뭐예요? 소수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짝수 2보다 큰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죠. 맞지? 그러면 뭐 있습니까? 내가 적어볼까요? 얘가 원래 나타내는 A집합에서 원래 나타내는 거는 소수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1, 4, 5, 6, 7, 8, 9 이렇게 나오고 얘는 그러니까 2에 5승 나오는 거죠. 다섯 개. 얘는 2보다 큰 짝수를 빼야 되니까 1, 2, 3, 4 안 되고 5, 6 안 되고 7, 8 안 되고 9 이렇게 여섯 개 나와서 6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이면서 이거가 되는 놈은요 1 있죠. 맞죠? 2 안 되고 3 안 되고 5 안 되고 7 안 되고 9 되죠. 9 맞지? 따라서 이거 둘 다 만족하는 거는 몇 개 나와요? 2의 2승으로 나오죠. 2의 2승. 맞죠? 그래서 얘 계산하면 아 얘는 96에서 빼기 4한 거니까 92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뭐라냐면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A라는 집합은 X라는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부분집합이 몇 개 나온 거야 얘는? 소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의 개수는 32개가 나와요. 얘도 2보다 큰 짝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요 총 64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맞지? 근데 여기서는 A교집합 B니까 소수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2보다 큰 짝수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은 원소가 1하고 9밖에 없기 때문에 2에서 5 4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공통인 부분 4개를 빼준 거고 다음은 얼마 된다? 92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55번 봅시다. 자 55번 보면요 자 두 집합 X와 Y에 대해서 연산을 어떻게 해놨는데 잡아 X차 집합 Y라고 돼있죠? 아 지금 일요일인데 쌤이 아침부터 수업을 했더라 목이 너무 아프다. 자 X차 집합 Y, Y차 집합 X라고 돼있는데 요거 지금 우리 뭐라 불러요? 대칭차 집합이라고 그러잖아. 맞죠? 대칭차 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봐 요거 아까 쌤이 설명해 줄라 하는 걸로 자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했는데 봐봐 요거 XYZ 좀 봅시다. ABC가 아니고 XYZ 그냥 자 이때 XYZ에 합한 거 자 공식적으로 볼게요. 내가 이거를
식을 다 정리해야 눈에 보입니다. 익숙하면요, 이게 지금 빨리 되는데, 아직 안 익숙하면, 계속 적어보면서 해야 돼요. 조금만 알아보면 눈에 보입니다. 문제 유형이 뻔하기 때문에. 일어나오죠. 그러면 내가 봤다. 내가 요 자리를요, 1번. 요거 A라서 그냥. 됐죠? 여기 A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여기는 B, 여기는 C개만큼, 여기는 D, 여기는 E, 여기는 F, 여기는 G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이놈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G 더하기는 X는 뭐냐면, X는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원래 구하려고 하는 건 Z, G입니다, G. 그럼 이것만 알면 된다. 맞죠? 자, 근데, X는 뭐냐면, 보자. AD, ADFG죠. A 더하기 D 더하기 F 더하기 G. 쌤, 세로로 적을게요, 세 개는. Y는 뭐냐면요. B, D, E, G죠. B 더하기 E 더하기 E 더하기 G. Z는 뭐냐면요. C, E, FG죠. 맞죠? 자, 이렇게 나오고 빼기 공통 뭐하라? D, G D 더하기 G랑 E 더하기 G랑 F 더하기 G랑 해서 마지막에 G를 한번 더하세요. 이거였거든요, 공식은. 근데 문제에서 언급되는 게요, 각각을 다 주면 문제 보기가 편해.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요, 이게 75라는 거 말고 각각은 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해야 돼요. 자, 이것부터 봅시다. 자, X랑 Y의 대칭 차집합이 45라는 말은, 자, 정리해보자. 요거, 이거, 근데 이건 필요는 없어요, 크게. 쌤이 지금 요걸 잡아주라고 요것만 보고 하면 되니까. XY의 대칭 차집합이 45라는 말은, 지금 요 부분이죠,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은 어떻게 하면 지난 시간에 했었죠? 대칭 차집합은 두 개 합한 거에서 공통인 부분을 뺀 겁니다. 맞죠? 그러면, AF, BE가 얼마나? AFB.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E 더하기 F입니다. 얘가 지금 얼마다? 70, 45로 나와요. 맞죠? 이해됩니까? 자, 요거 지금 전개할 필요도 없겠다. 자, 요거 갖고 바로 봅시다. 쌤, 요거 지금 적어줬는데. 놔둘까요?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두 번째, YZ 해보자. YZ. 쌤이 이제 표시를 안 할 텐데. YZ는 얘랑 얘죠? 그럼 대칭 차집합이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BDCF죠. 맞죠? BDCF. 그러면 얘는 B 더하기 D 더하기 C 더하기 F가 47이었어요. 맞죠? 그 다음, 얘도 한번 해볼까요? C 깎고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 봅시다. ZX는 뭔데요? ZX. ZX는 얘랑 얘거든요. 그러면 A, D, CE죠. A 더하기 D 더하기 C 더하기 E가 40이에요. 자, 그럼 내가, 봐봐. 내가 구한 게요, 요게 항상 이런 규칙이 나와요. 이거랑요, 이거랑요, 이거랑 더하다면요, A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B는 두 개. C도 두 개죠. E 두 개, F 두 개 나와요. 그럼 이거 전부 다 더한 거는 A, B, C, D, E, F가 두 개씩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오지 지금? 47, 42, 45 나오면 120에 134 나오죠. 자,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얼마 나온다? 134 나오고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는 얼마 돼요? 67 돼버리죠. 맞지? 그러면 저 이거 진짜 필요 없게 됐다. 뭐 적어놓은 사람은 어차피 연습해서 치고요. 미안합니다. 쌤, 문제를 따로 먼저 풀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자, 그럼 A부터 F까지 나온 게 67이니까 얘가 67이잖아. 맞지? 이거 필요 없네요, 지금 보니까. 자, 이게 67이에요. 그럼 G값은 얼마 돼야 될까? 어차피 이거 다 나온 게 75이기 때문에 G값은 얼마 돼야 돼요? 8 되니까 8. 얘들 둘이 8 다음에 75 나오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여기 나오는 이 G값이기 때문에 이거 답은 얼마 돼야 된다? 8.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제 쌤이 문제를 들리는 거고 문제를 정리하다 보니까 식을 일단 무조건 적어주고 시작하는데 이 문제는 뭐 식을 써먹진 않았어요. 그 다음 56번 봅시다. 대칭차집합 또 나왔네. 맞죠? 이게 뭔데요? X차집합 Y, X, 자 Y차집합 X죠. 대칭차집합이야. 자 대칭차집합은요 항상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나? 두 개 더한 거에서 두 개 공통을 빼라 했어요. 그럼 1번 봅시다. 자 1번 보면요 선생님 그래프 저 벤다이그램은 비슷하게 그려놓을게요. 어차피 문제에서 나온 대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놨다. 1번 A합집합 B 요거 보입니까?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A합집합 B와 C에 합한 거에서 그러면 싹 다 다 합한 거죠. A합집합 B와 C의 공통 부분을 빼시면 돼요. 다시 전체죠. 합하면. 그리고 A합집합 B와 C의 공통 부분 이 부분을 빼면 돼요. 그러면 색칠한 부분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이거 식 정리해서 하면 식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C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A와 B의 공통 부분 이거죠. 얘와 C를 합한 거에서 공통 부분을 빼야 되는데 공통이 없잖아. 근데 이게 끝입니다. 3번 봅니다. A 나오고 B 나오고 C 나오는데요. 어머니 봐. A와 C를 합한 거에서 A와 C를 합한 거 얘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자 얘에서 B와 합한 거 자 항상 저 대칭차집합은 얘랑 얘랑 합하는 형태. 그럼 이게 전체죠. 맞지? 전체에서 얘랑 얘 공통 공통이 뭐예요? 자 이거 지금 합하면 전체됩니다. 전체에서 얘랑 얘랑 공통 부분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중간에 맞죠? 요 부분 빼면 되네요. 그럼 대칭차집합 모양이 나옵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 보면 되죠. A 합집합 C 합집합 B 한 거에서 얘랑 얘랑 공통 부분 공통 부분이 있으면 좀 빨간색으로 칠한 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 지워버리면 나오네요. 그럼 이 문제 답이네요. 다음은 3번입니다. 4번 봅니다. 4번. 4번 보면 A와 C의 공통 부분과 자 아유 큰일 났다. A와 C의 공통 부분과 B를 합한 거에서 공통 부분을 빼면 돼요. 자 A가 집합 C가 없는데요. A가 집합 C는요 없어요. 공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공집합과 B를 합하면 뭐 나와요? B. B에서 공집합과 B의 공통 부분은 없죠. 빼봤자 어차피 뭐가 남아? 얘는 B만 남아요. 자 5번 봅니다. A와 B와 C가 이렇게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있는데 자 대칭차집합 먼저 나왔네요. A와 C의 공통 자 대칭차집합 문제이기 때문에 A와 C를 합한 거에서 A와 C의 공통부를 빼야 되는데 A와 C의 합한 거는 있지만 공통은 없으니까 그냥 뭐예요? 이거죠 실제로 맞죠? 근데 이거와 B의 공통이기 때문에 여기와 B하고 공통부는 이 부분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야 돼? 이런 모양 분홍색 모양으로 나와야 이런 모양은 돼야 됩니다. 그럼 일단 답은 3번 돼야 되겠죠. 그 다음 57번 봅니다. 57번. 자.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죠. 근데 뭔데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에는 X bar N 이하의 수수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A3는 뭡니까? 3 이하의 수수죠. 2밖에 없습니다. 아, 3도 되고, 2, 3도 되죠. B는요 양의 약수예요. 그러면 4의 약수입니다. 자 요거는 2, 3이죠. 4는 4의 양의 약수니까 얼마 돼야 돼요? 1, 2, 4가 됩니다. 원소가. 근데 얘들 둘이 공통 차지를 했으니까 2 나오겠네요. 그럼 기억 맞는 거 아닙니까? 맞죠? 두 번째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하여 n 이하의 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n 이하의 수수와 n 플러스 1 이하의 수수는요 당연히 조금이라도 얘가 더 크겠지. 같아질 수도 있어요. 맞죠? 맞니? 3 이하의 수수와 4 이하의 수수는 같아요. 같기 때문에 포함한 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더 커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같아질 수도 있고 만약에 4 이하의 수수와 5 이하의 수수면 이런 포함 관계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맞죠?
요거는 포함하면 선입하죠. 그래서 오른쪽이 무조건 더 크게 포함하거나 또는 같더라. 그럼 얘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디귿. 자연수 mn에 대하여 약수의, 양의 약수끼리 포함하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자, m은 n의 약수래요. 배수래요. 그러면 내가, 우리 계산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1, 2, 4 있고, 여기 1, 2 있으면 부분집합 포함할 수 있죠, 원수를.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뭐가 돼요? 4가 됩니까? 여기서는 이거 뭐 돼요? 2가 됩니까? 2의 약수와 4의 약수니까. 맞죠? 그러면 m은 n의 약수가 돼야지 배수가 되진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배수하다 하면 틀렸죠. 약수하면 맞는 말이 되겠네요. 58번. 그러니까 일단은 57번은 기억 이은이 답입니다. 58번 봅시다. 자, 대놓고 나왔죠. 대칭차집합. 대칭차집합은요, A 합집합, B 두 개 더한 거에서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뀝니다. 맞죠? 맞니?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바뀌니까 두 개 합한 거에서 두 개 공통 뺀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 얘 봅시다. 이거는 이제 벤다이어그램 찾으면 되죠. A 합집합 B에서 A 빼면 얼마 나와? 이거 나옵니까? A 합집합 B에서 B 뺀 거는 얘 나오죠? 두 개 합하라 했으니까 니은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디귿 볼게요. 아유, 딱 봐도 드물어만 써야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A 여집합, 사집합은 교집합에 여집합 되니까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B 여집합, 차집합은 교집합에 여집합 되니까 뭐로 바뀝니다? 교집합 A 되겠죠. 어? 쌤, 얘는요? B 차집합 A죠. 얘는요? A 차집합 B입니다. 그러면 대칭 차집합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58번은 다 맞는 말이에요. 59번 봅니다. A는요, 0부터 2까지라는 거고, 범위가. B는, 자, B 정리해야 되겠네요. X-A는요, 2와 마이너스 2사입니다. 맞죠? 됐니? X-A는 2와 마이너스 2사예요. 그러면, X는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2입니다. 됐죠? 자, 이때 A와 B의 공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집합이 아니다 했으니까. 그럼 내가 수직선 한번 꺼볼게요. 무조건 범위 나오는 수직선입니다.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입니다. 그러면 이 집합은요, 이게 A라는 집합이에요. 맞죠? 그러면 B라는 집합은 공통이 있기만 있으면 되니까 얘는 이렇게 있어도 돼요. 첫 번째 A-2가 여기 있고 A+2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에 공통이 생기잖아. 문제에서 공통이 있으면, 아, 공통이 없으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내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A-2는 2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고요. 또는 같으면 어떻게 되죠, 얘들 둘이랑 같아버리면요. A-2가 2가 되어버리면 공통이 아예 없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같으면 안 돼요. 그럼 A는 4번 같네요. 두 번째. 뭐였죠? 여기 A-2고. 이게 A 플러스 2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B1, 이거 B1, 이거 B2. 자, 이렇게 한다면 B는 어디 있을지 몰라요. 공통만 나오면 되니까. 그럼 이 부분이 공통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2는 0보다 큽니다. 마찬가지로 같아버리면 공통이 없어져요.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죠. 결론. A는요, 4보다 작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네요. 문제에서 범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 봅니다. 60번. 자, 60번 문제 두 문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쌤 보니까 또 똑같은 문제 같네요. 자, 이해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직선만 나타내면 돼요. A는요, 인수분해하면 X-4, X-2가 0보다 작거나 같다요. 따라서 A라는 놈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뭔지 모르겠다. 아직 잠깐 놔둡시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돼있어. 뭐 이거 쌤 예로 그냥 해볼게요. 알파 베타로. 자, 이렇게 해놨어. 근데 A와 B의 공통 부분이 나왔어요. 잡아. 1번 하나는 2, 하나는 4. 이게 색칠하고 A죠. 그 다음 하나는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는지 뭐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는지 난 모르겠는데 문제에서 공통 부분을 모아하니 2부터 3 포함 안 한대. 그럼 이렇게 3하고 포함 안 하고 이렇게 나가겠죠. 일단 이게 B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맞죠? 그래야 공통분이 이 부분이 생기거든. 그 다음 A 합집합 B가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이기 때문에 A가 4까지 나왔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까지 나와야 돼요. 자, 얘는 갖다 넣죠? 맞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봐봐, A합집합 B하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다 끌고 가는 거고 공통은 2, 3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끝났네. 아, 쌤, B라는 놈은요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나와야 되는 형태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부터 3이니까 2차식에서 두 분이 마이너스 1과 3 나왔죠? 그럼 두 분의 합은 2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그냥 마이너스 3 되겠네. 그 다음 2번 봅니다. 2번 보면 두 집합에 대하여 또 A 정리합시다. A는요 X-1은 3과 마이너스 3입니다. 맞니? 그러면 X는 4와 마이너스 2, 3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B. B도 뭐 이상해요. 잠깐 B 잠깐 놔둡시다. B는 그냥 잠깐 놔두고 그때 순위선을 꺼보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나와있는 요 놈을 우리는 A라 부르겠다. 이렇게 돼있어. 근데 A와 B의 공통 부분이 어떻게 나왔어? 마이너스 2와 1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2와 1인데 잘 봐. 공통 부분이 마이너스 2와 1이면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끊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 자세에 보면요 이거 가장자리감이에요. 양쪽으로 나가는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맞죠? 그 나머지 하나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오른쪽에 있겠지. 맞지? 그리고 공통 부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하나 이쯤쯤에 있겠네요. 맞니? 이렇게 나오겠죠. 4보다 큰 위치예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나오면 돼. 됐습니까? 그 다음 상수 A 갖고 와요. 그냥 이 상태에서 상수 A 갖고 와요. 근데 봐봐. 어차피 B라는 놈에 B라는 놈은 1 집어넣으면 딱 0이 되는 놈이에요. 이거에 이거 는 0으로 만들었을 때 해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여기 1 집어넣으면 이 범위가 범위되는 기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X에 1 집어넣으면 20 분명히 성립합니다. 그래서 X에 1 집어넣으면 X에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 이거 분명히 연결 거다 이 말이야. 맞죠? 경계선이잖아. 1보다 작다니까. 그러면 풀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0이죠. 그러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맞니? 자,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야. 일단 쌤 두 개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이 식에 두 분은요 그냥 방정식으로 얘기했을 때입니다. 두 분은 1과 별이에요. 내가 지금 별로고 해놨는데 1과 별은요 둘 다 양수죠.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봐.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 그 다음 두 근의 합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 맞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거에서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2A잖아. 맞죠? 이 식에서 두 분의 합은 2A죠.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0보다 큰 거다. 아, A는 0보다 크겠네요. 그래서 다음은 뭐예요? 3입니다. 3. A가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습니다. 헷갈리면요 쌤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뭐한다? A에 3 한번 집어넣어서 계산해보고 A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서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요 모양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는 거 다음으로 쓰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61번입니다. 61번 보면 전체 학생수가 36명인 어느 학급에서 등교할 때 교통수단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22명,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이 9명, 버스, 지하철 모두 이용하는 학생이 5명 이상이다. 됐죠? 자, 문제에서 버스와 지하철 적어도 하나를 사용하는 학생.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버스와 지하철 적어도 하나를 사용한다는 말은 A 합집합 B, 그러니까 합집합하란 말이죠. 됐니? 자, A 합집합 B를 물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버스를 A라 하고 지하철을 B라 한다면 됐니? 그럼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A 합집합 B가 커지려면 A 합집합 B가 커지려면요 이 바깥줄이 작아져야 되죠. 맞죠?
바깥쪽이 작아지고 요 부분도 작아지는 거예요. 맞니? 근데 A는 고정이죠. 22. B는 얼마야? 9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A 앞집합 B가 커지려면 얘가 작아져야겠죠. 맞죠? 이해됩니까? 다시 A합집합 B가 커지려면 A합집합 B가 점점 덩어리가 커지려면 제일 큰 건 이거예요. 맞니? 제일 작은 게 뭐야?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안에서 넣어버리면 A합집합 B는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태로 본다면 아 얘는 공통 부분이 작아진 게구나. 그럼 공통 부분이 가장 작을 때가 얼마인데요? 지금 문제 최소 다섯 명이 나와야 했지만 생각을 해봐야 돼. 원래 A합집합 B는 공통이 없을 때예요. 그러면 22와 9 두 개 나오면 31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원래는 이거 두 개 더해도 제일 크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면 되잖아. 떨어지면 되는데 이게 20이고 이게 9면 제일 큰 거야. 두 개 나오면 31 나오니까. 맞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최소 여기 다섯 명 이상이래. 그러면 최소한 붙여는 줘야 되겠죠. 어떻게?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하고 쌤 이게 9가 돼야 돼요. B인데 이게 9인데 요게 5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인원수가 얼마 되겠어? A와 B를 다한 다음에 공통분 빼준 게 뭐가 돼야 돼요? A합집합 B가 되겠죠. 31에서 5 뺐으니까 얼마 돼? 26 나오겠죠. 26. 그 다음 최소는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 얘기했었지만 최소라는 거는요 A합집합 B가 작아지려면 공통 부분이 많아지면 돼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누구 안에 들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22와 9니까요. 여기 22 그리고 여기에 9가 들어가면 되죠. 맞죠? 당연히 문제에서 원하는 공통 부분이 5명 이상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 돼야 돼요? 최소 22가 되겠죠. 가장 작아봤자 최소 22는 된다 이 말이에요. A합집합 B는 문제에서 A합집합 B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한 거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요? 48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쌤이 지금 목도 안 좋고 몸도 별로 안 좋아서 조금 이제 설명 자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내용이 이해 안 되면 쌤만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되고 혹시나 이걸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으면 뭐 메일을 보내야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됐죠? 일단 뭐 무료로 공개한 걸로 나왔으니까.